1910년 8월 22일 대표적 친일파인 이완용과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한일병합조약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저항을 두려워해 발표를 유보했다가 일주일 뒤에 조약을 공포했고 경복궁 근정전에 일장기가 내걸리면서 36년간의 혹독한 식민통치가 시작됐습니다. 109년 전 8월 29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 경술국치일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경술국치 109주년을 추념하는 민족 각성의 날 추념식.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에다 최근 불거진 일본의 경제 보복과 맞물려 분위기는 더욱 비장했습니다. 상기하거나 그 역사를 되짚어보는 그런 행위들이 너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어느 그 즐거운 날보다도 나라를 빼앗겼던 그 뼈아픈 그 수치스러운 이 국치일만큼은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술 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은 대구를 중심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권을 빼앗긴 치욕의 날이지만 이를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국가기념일은 납세자의 날과 환경의 날을 비롯해 모두 50개. 하지만 나라를 잃은 치욕의 날인 경술 국치일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달력에도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조례에 따라 각 관공서를 중심으로 조기만을 달 뿐입니다. 독립애국제사들이 155명이나 될 정도로 독립운동이 바로 여기 성지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저희들이 그 청원을 했고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시민운동으로서 국가 추념일 혹은 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국민 각성의 날로 이걸 이제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그런 청원 운동을. 광복과는 달리 국치의 날은 외면받아 왔습니다. 최근 불붙은 극일 운동이 치욕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